평화가 유지되었던 국제정세는 숙종 때에 들어 변하기 시작했다. 바로 거란이 쇠퇴하고 만주의 완연부 세력이 흩어져 있던 여진족들을 통합하며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과정 완연부가 두만강 유역에 여진족을 공격하면서 결국 고려를 자극하고 말았다. 이에 인간이 1104년 문화실랑 평장사로 동분면행 연병마사가 되어 여진에 대비하였지만 통합된 여진은 예전보다 훨씬 강하였다. 여진족이 정주성에 쳐들어오자 인간이 이끄는 고려군은 크게 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진은 우리 고려에 조공을 바치며 근근히 살아왔던 족속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느 날 저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구나. 지금의 병력으로 다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도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때 하급 관리의 군관 하나가 나서 말했다. 저에게 말 한 필과 무기를 주십시오. 반드시 공을 세워 여진족들을 몰아내겠습니다. 너의 지책과 이름이 무엇이냐? 별가의 척준경이라 합니다. 그 말에 인간은 짜증이 났다. 물러나거라. 너 같은 하급군관이 나설 자리가 아니다. 비록 지책은 높지 않으나 자신 있습니다. 한번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공을 세우겠습니다. 물러나라고 했다. 나는 뭐 쓸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곁에 있던 부장 하나가 말했다. 이 자는 비록 하급군관에 불과하나 그 무예가 대단합니다.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단 군관을 보냈다가 폐하기라도 한다면 적의 조롱거리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여진의 힘이 생각보다 강하여 우리 군사들이 적잖이 동요하고 있다. 그런데 또 우리 군의 사기를 꺾는 일을 만들라는 것이냐? 척준경이 분한 얼굴로 말했다. 비록 지기는 높지 않으나 저는 누군가와 싸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여진에 패하고 돌아온다면 그땐 제 목을 베십시오. 부장이 거들었다.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데 한번 기회를 주시지요. 딱히 다른 계책도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더니 이윽고 명했다. 좋다. 말 한 필을 내어줄 것이니 가서 한번 싸워보아라. 만약에 네 말대로 지고 돌아온다면 나는 가차없이 너의 목을 뺄 것이다. 무기는 어떤 것을 주면 되겠느냐? 척준경이 말에 올라타며 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무거나 주십시오. 저깟 여진 놈들을 꺾는데 무기를 고르겠습니까? 인간은 병조리 쓰는 창 하나를 내어주었다. 척준경이 그 창을 들고 여진의 진영을 향해 나는 듯 말을 달렸다. 홀로 달려오는 척준경을 보자 여진을 이끄는 장수가 혀를 차며 말했다. 저자가 미쳤구나.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혼자서 오는 것이냐.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누가 나가서 저자와 싸워보겠느냐.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여진의 편장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나갔다. 그러나 용기만 가상할 뿐 그는 척준경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척준경은 휘두르는 칼을 한번 슬쩍 피하더니 무기를 쓸 것도 없이 한 손으로 그의 갑주를 잡아채 번쩍 들어올렸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호통쳤다. 나는 척준경이다. 이따위 조물에게는 내 적수가 되지 못하니 가서 너희 대장이나 오라 해라. 그 말과 함께 잡은 장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자 그는 한동안 아픔으로 시름하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달아났다. 그 모습을 본 여진의 병사들은 오금이 저렸다. 여진의 대장이라고 두렵지 않을 리 없었다.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애꿎은 좌우의 부장들을 질책하였다. 뭘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가서 한꺼번에 덤벼라. 반드시 저놈의 목을 가져와야 한다. 이번에는 여러 부장들이 힘을 합해 공격했지만 역시 상대가 되지 못했다. 척준경은 활을 쏘아 달려오는 장수 하나의 이마를 맞췄다. 그 모습에 나머지 장수가 겁을 먹고 달아나자 척준경은 기어이 따라가 주먹으로 그의 뒤통수를 때려 머리를 으깨어 놓았다. 그쯤 되자 여진 병사들은 척준경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병사 중 하나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괴물이다. 지켜보고 있던 대장도 겁먹은 소리로 명하였다. 고작 한 명의 장수다. 무엇들 하느냐. 한꺼번에 덤벼 저놈을 죽여라. 명과 함께 겁먹은 병사들이 한꺼번에 덤볐지만 역시 될 일이 아니었다. 앞선 무리의 긴 창을 한번 휘둘러버리니 빗질에 먼지가 흩어지듯 여진 병사들이 수없이 죽어나갔다. 하지만 일개 군조리 쓰는 약한 창이었다. 금방 부러져 쓸 수가 없었다. 척준경은 죽은 여진 구사의 칼을 하나 뺏어들고 그대로 본진을 향해 달려갔다. 겁에 질린 병졸들은 감히 맞서 싸우지 못하였고 척준경은 졸개들은 무시하고 그대로 무리를 이끄는 대장의 진영까지 달렸다. 대장은 심장이 굳어버린 것만 같았다. 홀로 수많은 군사들을 뚫는 척준경을 보니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이 달려오는 것 같았다. 귀신에 홀린 듯 손발이 얼어버렸고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가 오고 있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다가 단칼에 목이 날아가 버렸다. 척준경은 죽은 장수의 창으로 바꿔잡고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시신 중 땅바닥에 구르는 대장의 목을 창으로 꼽아 들어올렸다. 여기 대장의 목이 있다. 누가 감히 나와 맞설해 하느냐.
목이 잘려나간 대장도 여진을 통합하는 과정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맹장이었다. 병사들은 한결같이 그를 믿고 따랐다. 그런데 고려에 와서는 단 한 명의 군관에게 크골이 되어버렸으니 병졸들은 혼이 다 빠질 지경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두가 흩어져 달아나는 일뿐이었다. 척준경은 마치 양떼들 한가운데에 풀린 호랑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도망치는 여진군들을 수도 없이 죽였다. 그리고 아군포로 두 명도 되찾았다. 멀리서 척준경의 활약을 지켜보던 고려군은 큰 함성을 내지르며 기뻐하니 사기가 단번에 회복되었다. 장수들 몇이 인간에게 청하였다. 척준경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여진의 군사들이 하나같이 겁을 먹고 싸우지를 못합니다. 저희들도 보내주십시오. 이 기세를 몰아 병사들을 이끌고 여진을 완전히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표정은 별로 좋지 못하였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불편한 신기로 대답했다. 뭐 그러든가. 하지만 병사들 없이 너희들끼리만 가거라. 장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총공격한다면 단번에 여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짜증어린 소리로 호통쳤다. 오늘로 끝날 전투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 군사가 더 상한다면 다음 전투를 기약할 수 없다. 너희들끼리 가서 적의 기세만 꺾고 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적진에서 척준경 홀로 고전분투하고 있는데 더 이야기해봐야 시간만 끌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장수들끼리 말을 달려 척준경을 도왔다. 홀로 만명을 당하고도 남을 척준경인데 장수들의 도움까지 더하니 그 기세가 대단하였다. 큰 승리를 거두고 본진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저 멀리서 또 한 무리의 여진군이 추격해오고 있었다. 척준경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추격병들을 한번 쓱 보더니 장수들에게 말했다. 장군님들은 먼저 돌아가십시오. 추격병은 제가 가서 깨뜨려버리겠습니다. 혼자서는 무리다. 우선은 본진에 합류하여 병사들과 함께 치도록 하자. 척준경이 씩 웃으며 말했다. 고작 100여 명의 군사인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그대의 힘이 넘친다 하더라도 타고 있는 말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다. 전 그렇다면 내 말과 바꾸도록 하자. 나야 본진으로 돌아만 가면 될 것이니. 그제야 자세히 살펴보니 마른 혀를 길게 내밀고 거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척준경은 말을 바꿔 타고 적진을 향해 달렸다. 그를 모르는 여진의 추격병들이 겁없이 덤벼들었지만 용기만 가상할 뿐이었다. 척준경이 긴 창 휘두르며 앞선 병사들부터 무너뜨리자 마찬가지로 적병 모두가 크게 어지러워졌다. 기세를 몰아 적진 한가운데를 뚫어버렸고 이번에도 대장의 진으로 달려가 창을 내질렀다. 여진의 적장 두 명이 싸움 한번 못해보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기세를 몰아 고려 장수들이 달려와 힘을 더하였고 나머지 장병들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큰 전공을 세운 척준경은 아무런 방해 없이 고려 진영으로 돌아왔고 고려군 모두가 무사히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장수들은 물론 병사들까지 척준경의 엄청난 활약을 혀를 내두르며 칭찬하였다. 처음에는 모두가 하국군관이나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가 단신으로 적진으로 뛰어가는 모습은 삼국지의 여포나 관우가 환생한 듯한 아니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척준경의 전공을 지켜세웠다. 전에 없이 강해진 여진족의 공격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난 고려의 영웅. 고려사는 척준경의 활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아군이 패배하자 척준경은 인간에게 부탁해 무기와 갑옷 입힌 말을 얻은 다음 적진으로 돌진해 적장 한 명의 목을 베고 아군포로 두 명을 되찾았다. 그런 뒤 교위, 준민, 덕림과 함께 활을 쏘아 각각 한 명씩을 거꾸로 뜨리자 적들이 약간 물러났다. 척준경이 퇴각하는데 적이 100기가 추격해오자 또다시 대상, 인정과 함께 적장 두 명을 사살했다. 적들이 전진하지 못하는 틈을 타 아군은 무사히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승리를 기뻐하는 가운데 한 사람만은 표정이 좋지 못하였다. 허약해 빠진 여진 적장 목을 좀 베었기로서니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호들갑인가. 어서 말과 무기는 반납하고 자네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게. 보다 못한 장수 하나가 나서 말했다. 이만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마땅히 폐하께 청하여 그에 맞는 상을 받게 하심이 오를 것입니다. 인간이 더욱 못마땅한 표정이 되어 그를 꾸짖었다. 군인이 되어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작은 공을 좀 세웠기로 어찌 폐하께 일일이 하국군관 따위의 일을 논하며 추청드린단 말이냐. 이쯤 되자 어지간한 척준경도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상을 바라고 싸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숨 걸고 싸웠는데 관직이 낮다 하여 무시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인간도 결국 폭발하였다. 이놈이 감히 누구에게 대드는 것이냐. 평소에는 나와 눈도 못 마주칠 하국군관 따위가 공을 좀 세웠기로 거들먹거리며 상관을 모욕하다니. 내 결코 이놈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좌우의 부장들에게 소리쳐 명하였다.
상관을 모욕하는 이런 놈을 어디다 쓰겠느냐. 당장 끌어다 목을 베어라. 부장들이 한 목소리로 인간을 말렸다. 장군께서는 잠시만 노기를 거두십시오. 그래도 죽이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살려두신다면 훗날 전공을 세워 오늘의 죄를 씻을 것입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니 인간도 마지못해 명을 거두었다. 좋다. 우선은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저놈의 죄를 물을 것이다. 그날 밤 큰 전공을 세우고도 척준경은 오히려 옥에 갇히는 시세가 되었다. 차가운 옥에서 척준경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황해도 곡산에 가난한 하급 향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무예에 뛰어났고 누구보다 강하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무인을 뽑는 과거가 없었기에 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능력은 넘치는데 기회가 없으니 상심이 컸을 것이다. 자연히 학문은 멀리하고 무뢰배들과 어울려 유년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여진이 공격해오면서 그에게도 기회가 생겼다. 전쟁에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장군까지는 몰라도 몇 명의 졸개를 부릴 수 있는 작은 관작은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무슨 꼴인가. 관작은커녕 목이 달아나게 생겼으니. 긴 한숨을 내쉬며 옥에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달빛은 무심하게도 밝았다. 석중경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지난 시절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한스러운 눈물이었다. 그런데 자네가 그 대단한 활약을 펼쳤다던 척준경인가? 옥중에 누군가 찾아왔다. 척준경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그는 질문에 대답은 않고 혀를 차며 말했다. 인간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자가 질투심에 불타 고래의 영웅을 이런 식으로 대한 것이랬다. 제놈은 연전연패했는데 하급 군관 하나가 나서 단번에 승리를 거두었으니 배알이 뒤틀린 것이지. 영웅이라니요. 그저 작은 공을 세웠을 뿐입니다. 헌데 누구십니까? 나는 윤관이라고 하네.